차라리 뇌종양이었으면 했는데. 더 나쁘다고 생각할 건 없어. 왜 없어? 아들이 결혼할 집에 치매 걸린 엄마가 있다는 걸 숨겨야 하는데. 나내 커리어 다 걸고 너 치료할 거야. 2, 3년 늦추는 거? 임상 중인 약들 중에 희망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어. 물어볼 거 있어. 지금은 다른 사람 걱정할 때 아니야. 너만 생각해. 가족, 아들 데리고 와. 아니, 그건 안 돼. 가족 도움 없이 버틸 수 있는 병 아니야. 당장 내일부터. 시간을 줘. 먼저 할 일이 있어.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? 아, 나 늦게 왔지. 몇 분 했어? 36분? 아, 그랬구나. 아, 그래도 여러분, 나 오늘 좀 그랬다고. 내일 막안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? 끝곡 이기호의 내일도 만날래 나가고 있고요. 그럼 오세영의 까만 라디오로 내일도 오세요. 오세영. 끝났네. 아니 아직 끝곡 나가는 중이야. DJ는 벌써 갔네. 별일 없고? 안 피곤해? 운전은 네가 했거든요.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갈 거지? 왜 전화했어? 보고 싶어서. 여보세요? 그래도 안 끊었네. 듣고 있어? 머리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. 그냥 받아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. 음성 사수함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. 그런가요? 묻고 싶은 거 있어. 뭐든. All he once said familiar. 알츠하이머면 그러면 이거 유전자 가능성은 반반이야. 네 아들이 꼭 그렇다는 법은 없어. 엄마! 아들. 놀랐지?